시간인데요. 첫 번째 참가자가 과연 어떤 분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참가자가 저 멀리서 저 멀리서 맞아요.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. 네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사는 누구이신지 멀리서 또 참여를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.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서울 살고 있는 부부 버스킹 팀 유럽이라고 합니다. 와, 이야, 유럽! 네. 아니, 본방에보다 최초의 부부 참가자인데 그렇습니다. 부부예요? 버스킹 팀이라고 하셨거든요. 네. 지금 어떤 네.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팀 소개도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저희 팀 이름은 유럽이고요. 뮤지컬 노래, 뮤지컬 버스킹 하는 팀입니다. 부부가 같이 하고 있어요. 어머! 아니, 너무 낭만적이에요. 맞아요. 두 분이서 뮤지컬 음악을 같이 한다니 뭔가 안 들어도 상상이 가는 그런 음악 솜씨일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두 분이서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참가하시는 건가요? 노래는 저 혼자 할 예정입니다. 네네. 저보다 훨씬 잘해서요. 네. 아니, 그럼 옆에서 응원만 해주시는 거예요? 맞습니다. 저는 응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러스라도 조금 해주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니, 저는 그 남편분이 오늘 갖춰 입어서 네. 아, 저분이 노래 부르신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오늘 공연 끝나고 와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. 네, 자 그럼 노래 잘하라고 응원 확실하게 한마디 딱 해주시죠. 네. 네, 항상 같이 공연하는데 유독 저 와이프만 티나가지고요. 오늘 더 유독 빛나게 제가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. 남편분 응원 덕분에 노래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네. 자 근데 이제 뮤지컬 뮤지컬을 사랑해서 뮤럽이라고 지으신 것 같은데 자 오늘 노래가 궁금합니다. 어떤 노래가요? 네 원래는 뮤지컬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네. 박하유빈 씨의 라이라는 곡 라이 아니 예. 하유빈 씨의 라이는요 엄청 어려운 노래예요. 맞아요. 진짜 제가 한 번도 완창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여자들의 대표 이별곡이거든요. 마음만 앞서서 울다가 끝나는 그런 바이브레이션 네 중간에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. 예. 자, 이 박하유빈의 이 노래는 잘 부르면 작품이 되지만 못 부르면 개그가 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자, 오늘 어떻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네. 박하유빈의 라이 반주 나갑니다. 아, 이거 어려운데. 씨보다 더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고 네. 아니 옆에 남편은 저희가 지금 하늘로 모셔야 되겠어요. 아니, 그러니까요.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네. 만든 거 보이세요? 이거 아니, 보이세요? 아니 어쩜 그렇게 아니 느낌을 옆에서 저는 진짜 남편분이 노래 부르는 줄 알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제가 남편분 잠깐 흉내를 내보겠습니다. 네. 아 해보세요. 아유 그거보다 더 진한 느낌이 충만했어요. 아, 감성이 남다르시더라고요. 뮤지컬이 아니라 개그맨이네. 아, 그러니까요. 문제미가 엄청났다니까요. 정말요. 저
정말 환상적인 아, 부부였습니다. 웃겨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네. 오늘 대박인데 아, 저희가 막 뭐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웃겨가지고 네. 질문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. 계속 생각나요. 아, 평상시에도 그렇게 재미있으세요? 네. 남편 뭐? 네? 네, 뭐 같이 네. 아니, 같이 항상 저희 공연을 같이 다녀보니까 네. 웃을 일만 남더라고요. 함께하신 지 오래된 것 같아요. 네, 얼마나 되셨어요? 함께 하신지요? 저희 결혼한지도 7년 차고 공연한지도 7년 차입니다. 아, 우와, 그러시구나. 대박. 그럼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? 아프리카 TV를 각자 하다가 거기서 알게 됐어요. 와, 갑자기 네, 인터넷 네, 방송을 네. 하면서 거기에서 또 특별하게 맺어진 인연이네요. 아니 진짜. 어떻게 좀 두 분을 기념할 만한 뭐 이렇게 그런 음악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있을까요? 함께 부를 노래. 네. 네, 네 저희가 그 사랑한 열린문이라는 곡을 대표적으로 네. 오. 맨 처음에 가장 떨면서 했던 곡이어서 제일 네. 기억에 남는 곡이고 아~ 자주 부르는 곡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머머머. 저희가 잠깐 들어보도록 맞아요. 하겠습니다. 박수! 오, 예. 그 느낌도 같이 보여주세요. 네. 항상 낮춰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대 갑자기 만나게 됐죠. 같은 생각을 했어요. 항상 저의 차에 차다 헤맸었죠. 즐거운 파티에 갈 때나 작은 모임에서 하지만 달라 처음 느껴보는 특별한 기분 사랑은 열린 눈 보니까 완전 목소리가 바뀌어요. 안 해보는 네. 하지만 하니까 남편분이 덜러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화음을 맞추셨는데 네. 너무 목소리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요.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와, 자 끝으로 우리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본방을 사수하는 사수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공연 다니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 방송 보시는 사수님들을 공연에 초대해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정말 그 뮤지컬 공연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. 오늘 결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